초록색 연잎이 끝없이 펼쳐지는 축구장 63개 규모의 대형 연근만. 물총 외 특별한 장비도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해내는 연근 채취 작업. 하루 생산량 2톤. 10시간 동안 물속에서 진흙과 싸우는 고된 작업이 이어지는데 뒤에, 뒤에는 봐와. 움직이기도 힘든 진흙 속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작업 도구인 물총은 흉기로 변하고 하늘로 뻗어있는 연줄기는 강한 물총의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진흙 속에 숨은 보물, 물속의 불로초 연근 채취 현장을 찾아간다. 다리 4개에 달린 책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음식 제국 중국.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음식 재료와 풍부한 조리 방법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중국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건강에 관심이 커지면서 달라지고 있는 중국인의 밥상.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식재료, 그중 하나가 바로 연근이다. 베이징에서 140km 떨어진 텐진시의 한 농장. 무성한 초록색 연잎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 진흙 속에서 맑고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을 중국에선 군자의 식물로 칭송하고 있다. 새벽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이른 시각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분주하게 채비를 하고 있다. 这个为什么要穿到这里？我介绍一下。这个地方不穿到这上面就不进水了嘛，里面不进水。 준비를 마치고 걸음을 서두르는 사람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연잎이 가득한 밭.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대한 이 연밭에서 연근을 채취한다. 反一个人能上，能打五，反打面几个上。 작업을 시작하기 전 무엇인가를 정돈하는 사람들. 소방호수를 연상케 하는 호수. 물이 가득한 밭 한가운데로 호수를 끌고 가는데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 하나씩 가져간 호수를 몸에 장착하는 이들. 작업 준비 과정이 뭔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밭에서 하는 작업과는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이 장비를 과연 어떻게 사용하려는 것일까? 연근을 채취하기 위한 연은 꽃을 보기 위한 관상용 연과는 큰 차이가 있다. 연줄기가 사람의 키를 훌쩍 넘을 정도로 큰데다가 연잎 또한 무성하고 크다. 한 채 틈도 없이 빽빽한 숲을 이루고 있는 연줄기를 제거하는 것이 첫 작업이다. 네, 근데 팀종 不一样. 有的 팀종 제거 要矮一点. 带我开机的. 작업 시작을 알리자 물총에서 강한 물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하늘을 향해 치솟는 물줄기는 한눈에 보기에도 수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연줄기를 향한 집중 포격이 이어진다. 연뿌리인 연근을 캐기 위해서는 연줄기를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강한 수압으로 줄기를 먼저 쓰러뜨리는 작업이다. 강한 수압에 몸이 휘청거릴 만도 한데 작업자들은 한 채 흔들림도 없다. 그런데 연줄기 역시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으려는 연줄기와 쓰러뜨리려는 작업자들, 승부가 쉽게 나지 않는다. 这个时候这个扶手枪嘛，这个时候前面在离岸片感觉摸到嘛，这个夹包嘛，它比较起劲的地方嘛。手腕一疼，这手腕，哎，就有时这手就肿起来，就那样。 这个水有多重啊？这个水有多重？这个水多重？啊，这个压力在50米，压力50米，就是赔一下人是不是会喷倒？能喷倒。 사람이 맞으면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땐 항상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자칫 방심했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연줄기.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지만 흔들림 없이 긴 시간 강한 수압의 물총을 쏘는 것은 온몸의 힘을 다 써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찾고 있는 작업자. 작업 도중 물총을 놓쳐버린 것이다. 강한 수압에 이리저리 튀는 물줄기.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연밭에서 사용되는 단 하나의 도구인 물총. 작업자들의 일을 도와주는 고마운 도구이지만 한편으론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하다. 작업을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은 시간. 쉴 새 없이 물을 쏘아댄 후에야 힘을 잃은 연줄기들이 넘어지기 시작한다. 본격적인 작업을 위한 1차 준비 작업이 마무리된 것이다. 쓰러진 연줄기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한쪽으로 밀어낸다. 모든 작업이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작업자들의 체력 소모 역시 클 수밖에 없다. 연근 채취는 한마디로 물과의 싸움이다. 연근이 달린 연은 자연이 키우는 식물로 재배하는 데는 신경 쓸 일이 없다. 그러나 연근을 채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재배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연근 채취에 들어간 작업자들. 여기에도 물총이 사용된다. 물총은 사용하기 편하고 호스가 달아나지 않도록 작업자의 몸에 고정을 시킨다. 그러나 강한 수압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는 것 역시 피할 수가 없다. 연의 뿌린 연근, 진흙 속에 파묻힌 연근을 태기 위해서는 물 속의 연줄기를 끊고 주변의 흙을 물총으로 약하게 한 다음 연근을 끌어올려야 한다. 진흙이 가득한 물 속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다 보니 작업자들은 오로지 손의 감각에 의지해서 연근을 찾고 뽑아낼 수밖에 없다. 진흙 속 깊이 박힌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 쉬울 리 없다. 한참을 실갱이한 끝에 무리로 모습을 드러낸 연근. 1미터가 넘는 크기에 땅 속의 영양분을 잘 머금고 있는 듯한 뽀얀 자태는
물속의 블루초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这两根就是这个地底下的宝，对吧？对对，底下地底下的宝啊！放大的心情是高兴，高兴你们不对，挖大的一样呢，都出产量，哎，出了产量呢，我们也高兴了，哎，出不了产量我们也不高兴。 땅속의 보물. 그래서일까 연근 채취는 웬만한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로 힘든 일에 속한다. 연줄기를 하나하나 걷어내면서 그 밑에 있는 연근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행은 있을 수가 없다. 연근을 상처 없이 채취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밭에 물을 빼내지 않고 작업하는 것도 흠 없는 연근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물총은 작업자들에게 유용한 유일한 도구다. 수압으로 단단한 진흙을 파헤쳐서 연근을 뽑기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연근들. 작업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작업을 시작한 지 벌써 2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잠시 허리를 펴는 사람도 물 밖으로 나가는 사람도 없다.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연근. 그 연근이 쌓이는 재미에 작업자들의 손이 더 빨라진다. 시커먼 물속. 진흙 깊숙이 숨겨져 있는 연근을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아내는 것인가? 你们这个，你怎么知道这藕底下是藕多还是藕少？这个是用怎么来知道？这是干了时间长了，干时间长了就摸出个经验，就是看出这个这种可以干着的，他就下边去用。你看这活的，这活的，才这底下就没用。他就这活的，对。我看那颜色都一样嘛，那你怎么知道？你看这活的不着木的，不着木的这个啥，这上面那个。 그러나 자세히 살펴봐도 비슷해 보이는 연줄기들. 연줄기로 연근을 찾아내는 건 그들만의 숙련된 기술이다. 黄师傅，你挖这个藕有挖了有多少年？我就挖了有30年出头了，30年，我今年50岁了。我们这六七个人都干了有一般的都有30来年了，但是看杆上面几乎都能看出来，因为时间长了，树种生锈都能看得出来。 연근을 채취하는 작업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이곳에서 작업하는 이들도 모두 3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연근만을 전문으로 채취하는 기술자들이다. 물속에서 하는 작업은 기술과 체력을 동시에 요구한다. 한 손은 고압 물총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연근을 찾는다. 진흙 속 연근을 잡고 그 주변을 물총으로 조준해 고수압을 쏜 후 연근을 뽑는다. 웬만한 연령과 기술로는 연근을 상처 없이 뽑아내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 그래서 연근 전문 채취인은 일당이 적지 않은 전문 기술직에 속한다. 연뿌리를 끊지 않고 뽑아내는 것, 그것이 기술이다. 那个挖藕当中，一般最大的它有多长？有多重？有多长？长了有1米多长，最大的有12斤。哦，您什么？今年怎么样挖的当中哪个最大？今年？今年挖大的大概有8斤左右。 연근을 채취하는 작업은 흡사 호수 위에 떠있는 백조를 연상시킨다. 물 위로 드러난 모습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해 보이지만 물 속의 두 손은 쉴 새 없이 연근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때때로 보여지는 일그러진 얼굴만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알려줄 뿐이다. 저 이거
一二三四五，给六七斤，七八斤，完了就搁这儿。그렇다면연근의맛은어떨까오얀속살을그대로드러낸연근你看看口这有点鲜甜脆的感觉哎깨무는소리에서신선함이먼저느껴진다김거되게바삭바삭하고단해요여름연근은물대신먹어도좋을정도로수분을가득담고있다像像现在的确实是物多，主要是这个藕，上，口感好，口感好好好好呢。但是这个丝肠呢，现在呢也是一种新鲜菜，对这个口感呢，都好使这个口感，清脆爽口，这种啥，原味这个八角生藕。就这样연근을자를때나오는미우신은콜레스테롤을낮출뿐만아니라해독작용이더뛰어나식재료뿐아니라약재료도사용될정도로풍부한영양분을담고있다冬藕和比起来它营养价值怎么样都一样吗以前我记得都是吃冬藕吧为什么现在营养价值都一样吗营养价值不一样营养价值冬天的藕它有藕饭现在这没藕饭嘛每口饭就吃起来，口感很好，清脆香甜，就那样吧。35도를넘는폭염이계속되는날씨물에싸는작업때문에착용한방수복탓에몸이느끼는체감온도는훨씬높은상황그러나작업자들은아랑곳하지않는다师傅，从早晨到现在已经挖了多长时间了？大概有现在有。4个小时了吧每天大概10个多小时10个小时연근채취가한창진행중인상황그제서야작업을시작하는사람도있다연근이가득뽑힌밭으로비닐을안고들어가는작업자캐놓은연근을비닐에담는것이그의일이다하나씩연근을옮기는그는절대서두르는법이없다이건역시작업을하는그만의기술이다我呢一般情况下我是负责这个收集把它们收集在一块那个然后那个把它那个放在路边那个装车的地方各有分工各干各的都是채취한연근을운반하는데필요한것은비닐한다얼마나많은연근을쌓느냐가중요한기술이다它这就是通过这塑料布吧它这个等于是怎么说呢它塑料布的浮力是吧利用它的浮力然后那个周围进不去水利用它的水压浮力和然后带着这藕拉出去然后就是这么个过程조심스럽게움직이는연근을가득쌓은작은비닐보트연근채취작업현장에서약200m에달하는거리를운반하는것은결코쉽지않은일목적지에다다를때면거의가라앉기마련이다수확한연근을기다리는트럭수분이생명인여름연근은저장성이약해채취한연근은당일에팔아야한다연근의제철은9월그러나값이비싼건7, 8월에수확되는여름연근이다그러다보니여름연근의주문량이계속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我们这个藕主要是到天津批发市场北京天津批发市场就是市民特别爱吃这个그러다보니요즘은생산량보다주문량이훨씬많은상황게다가올해는폭염으로인해서채소값이오르다보니여름연근가격역시폭등했다经过一场风嘛这连藕这方面不需要风只要鱼没事一风一打它就减产
是介绍。那现在价位来说比较满意。嗯，对，怎么样？比去年高还是比平年？比去年高。哦。价位比去年高。하루종일고생해서제전연근을가득실은트럭이떠나면하루작업도마무리된다10시간만에물속에서나온이들의얼굴도여유로워진다하루종일입고있던방수복안에옷은이미땀범벅그옷을벗고나면더운날씨조차시원하게느껴질정도로홀가분하다昨天放给六点下水到中午十一点多点下班中午呢休息不了多长时间哎到下午呢反正就干到现在哎反正我们也够辛苦的뜨거운태양이물러간저녁식사가준비됐다연근으로만든다양한요리가식탁에올랐다哥们在一起，在山上了，就欢去吃顿饭，吃自挖的藕，哎，心里能啥，哎，高兴啊！备点菜，坐这，고된노동후동료들과함께마시는술한잔은하루의피로를가시게해주는피로회복제가아닐수없다干了，好了。무기질과비타민식이섬유가풍부한연근은이곳에서도작업자들이보양식으로챙겨먹는건강식중하나다또我们每一个礼拜都要吃一回这藕盐它这个的一个是补充人的能量一个就是对现在不是偶尔补充一个血压嘛叫血压嘛对人都有好处这藕现在都秋天人家不是秋天都吃的藕吗특히여름연근은생으로먹을수있어더욱인기다각지역에서모인연근채취작업자들그러나오랜시간함께해온이들은이곳이또다른집이자서로가또하나의가족이다여섯명의작업자들이함께모여생활하는숙소잠들기전손에서휴대폰을놓지못하는데는이유가있다멀리떨어져있는가족들때문이다这个出门嘛时间比较长肯定是想家人现在这个交通方面手机还能视频随时会和家人可能对上都可能看到家里人7월부터4월까지1년에10개월을이곳에서생활하는사람들가방엔사계절옷이모두들어있다要说邓你不娘吗？邓你不你家七个七八度你不都带的衣服不行啊？干活不真是娘干不了活呀。夏天那个冬天，长得这么短，哪个哪个？谁腰？腰有点痛。일을하다보니온몸이안아픈곳이없다腰疼不出。这那个是贴什么药膏啊，或者抹点药啊？没有没有，那基本上基本上没有。那基本上没有，是吧？就时间长了他又要有痛现在手可以还行还行这边是抓水枪的手这边是手套的손톱발톱이빠지는일은허다한일하루종일물속에있는발은상처투성이다按照我们中国人传统的说法一般的上为下那就是为自己下的搞活的也为咱们自己的生活了稍微好一点要肯多必须要肯干的这个嘛根据自己的身体了比如说体质好要多干一点몸도마음도힘들지만버틸수있는건가족때문이다물안개가자욱한새벽이밝아오고또다른하루가시작됐다여느때와다름없이이른시간부터작업현장으로향하는사람들작업복을여미는것으로준비를끝낸다작업을도와줄유일한도구인수압물총을장착한다연줄기를쓰러뜨리는것으로작업이시작된다30년을쉬지않고해온일이라기술은능숙하지만
하루하루 자라는 연줄기와 싸워 이기는 일은 매일매일이 힘겨울 수밖에 없다. 7월부터 다음에 4월까지 이어지는 연근 채취 작업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방법은 같다. 물속에 들어가 진흙 속을 뒤져 사람의 힘으로 캐내는 것이다. 그래도 요즘은 수압 물총이 있어 수월해진 면이 있지만 사실 물총을 사용한 작업도 그리 오래된 것은 아니다. 갑자기 작업이 멈춘 현장.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호수 이곳저곳에서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호수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녹이 슬었는지 연결고리가 풀리지 않는다. 결국 물이 나오지 않아서 무용지물이 된 물총을 걷어내고 만다. 그런데 잠시 쉴 틈도 없이 작업을 계속하는 사람들. 물총 없이 맨손으로 연줄기를 끊어내고 있다. 도구 없는 예전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작업 현장. 이 手工挖，先手工挖。 那跟这个区别看来怎么样？那时候挖和这现在挖，那是超体力劳动。现在半机械化嘛，肯定人舒服一点。 겉으로 봐선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 그러나 물총을 쓰지 않으니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特别就是这个东西比什么都硬，你看。 30년 경력의 노하우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기 마련. 이곳 저곳에서 진흙에 파묻혀 있던 연근이 쑥쑥 올라온다. 손만 넣으면 보물 사냥꾼처럼 연근을 찾아내고야 만다. 那你们到水里边的话，是这个踩的技巧是有什么技巧？给我们介绍一下啊。这个嘛，手挖的时候就是可以把杆子拔掉，脚嘛得揣一下，人看到长的方向就对。哎，脚就进进入方向，和他一道往前走就行了，顺着过去就行了。就这样。 발로 연줄기 주변을 더듬거리더니. 好嘞。 어렵지 않게 연근을 찾아내는 작업자. 장화도 신자는 맨발이다. 보이지 않는 물속이라 부상의 가능성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不用水枪的话，这个用手和脚的话，会不会伤到脚？有时候嘛，地里要干净就可以，地里要脏的话，你自己注意。有时候你的脚也能扎到破，要玻璃瓶呐、什么石头之类的都有，一般东西都有，但是自己小心就可以了。 它那个地理地质不一样，这个是好像就叫你一类的，北方北极那地方它是沙土地，它那个地好，南方那个地它软，它淤泥。我们家这个某个家土地，一个地方一个地方土质不一样。 10분이 넘도록 한 곳에서 실랑이를 버리고 있는 작업자. 물총 없이 캐내려니 뭔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哎呦，辛苦了，开心。哎呦，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연근. 哎呦， 20여 분간의 싸움 끝, 물 밖으로 나온 연근은 진흙이 잔뜩 묻어 있다. 이게 땅속 몇 미터, 얼마나 깊이에 박혀 있는 거예요? 요, 这么深吧。 穿靴的人呀，就是咱们光着腰吧，就是这个腿呀、啊，太累了。这应该
应该它疼啊，就是那腿，腿这个手腕，手腕，手腕也疼。물이가득한얀바다래는온통진흙이다평화로운작업현장처럼보이지만사실전혀그렇지않다작업자를촬영하기위해밭으로들어간제작진한발을떼는것조차힘든곳이바로이곳이다진흙속에발이빠지면혼자빼내는것조차쉽지않다谢谢你们太辛苦了啊哎呦这里太悬了你注意点哎呦你们太辛苦了연근을빼낸운동에발이빠져넘어지는건예사다这边有多深呀这里最少六十多往水里70多여기는이제70정도인데거기들어가보려면이제이게잠기거든요움직이는것이쉽지않으니체력소모가큰것은당연한일방수복은소용이없고온몸은진흙탕물에잠겨버렸다매일하루10시간이상을그속에서일하는이들이대단해보일수밖에없다어떤상황에도작업을쉬지않는현장그러나사람이하는일이만큼작업은느리게진행될수밖에없다가을겨울그리고봄이시작될즈음에야이작업이마무리될것이다연근채취작업에서가장중요한것은연근에흠이없어야한다조금이라도흠이생기면상품이될수없다그러다보니채취하는작업도운반하는작업도모두조심스럽게이루어진다물 위에 떠있는 비닐 한 장엔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연근이 쌓여진다一般的看这塑料布宽窄跟那个长度吧，就说那个我说的是四斤，这公斤大约也是，最沉的时候六七百。하루가멀다쏟아지는첨단문명의이기들그러나이작업현장엔그어떤문명의이기도들어올수가없다그저사람과사람이몸으로익힌기술만이들어올수있을뿐그것이바로이연근채취현장이다사람의정직한노동으로세상에나온연근은진흙속신선함을그대로담은채소비자를만날준비를하고있다여러계절의연근중수분과신선함이없다면여름연근은가장조심스럽게다뤄야한다햇볕이조금이라도오래있으면수분이날아가서상품성이떨어진다일단물속에서꺼내면필요한건속도다여름연근을찾는주문량은하루가다르게증가하고있다밭을떠난연근은최대한빨리소비해야한다이른새벽부터북적이는베이징에서가장큰농산물시장같은모양의트럭이쉴새없을만큼줄지어서있다이트럭들에실려있는것은바로연근작은트럭안에서같은모습으로무엇인가를하고있는사람들연근을세척하고있다이들은이시장에서전문적으로연근을세척하는사람들한사람이하루에세척하는연근의양은약1톤에달한다아왜왜다수레시저매장종지대차도저2点到到6点还就6시간진흙과물때를벗고뽀얀속살을드러낸연근최근크게증가한연근소비량으로인해서이시장에서도가장거래가활발한품목중하나다你们这多新鲜话不就不就讲嘛现在这人的生活改善生活条件高了你改善改善反正现在人吃的也不多它营养价值很高啊营养价值的话它比相比比菜价值高它里面含淀粉근처에서생산된연근을실은트럭이속속모여든다외식을주로하던중국인들이
건강한 밥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들의 식습관은 큰 변화가 생겼고 좋은 식재료 중 하나인 연근의 인기는 날로 커지고 있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다. 작업을 시작하자마자 떨어지는 빗방울. 그러나 작업자들의 준비는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다. 비가 와도 작업은 계속된다. 일주일에 하루, 정해진 휴일 외에는 쉬는 일이 없다. 怎么这下雨还在挖呀？数量不够，必须挖起来。下雨，那管理上湿了，我得没多少荷叶塞在里面。荷叶嘛，防水呀，温度也高一点。 비가 오면 습기 때문에 더워 작업하기는 더 힘들다. 그러나 하루를 쉬면 가족에게 보낼 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이는 작업을 쉬는 일이 없다. 가족을 만나는 일은 명절에 두 번, 그리고 연이 자라는 시기인 5월과 6월 두 달뿐이다. 물 속에서, 진흙 속에서 캐낸 연근으로 평생 가족을 부양했다. 그들에게 연근은 보통 이상의 의미다.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꼿꼿하게 아래로 뻗어있는 뿌리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진흙으로 가득한 현장에서 30년이 넘도록 일해온 작업자들의 모습은 그들이 평생 만져온 연의 모습, 분자의 식물을 그대로 닮아있는 듯하다.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자신의 몸 하나로 작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 연근은 그런 그들에게 내어주는 자연의 선물인지도 모른다. 연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책임감도 커진다. 下大来了嘛，给人家装的货回去，把人家放空车了，要钱呢。到市场上，他以后一家都要吃饭，必须得拿货，不然他挣不了钱。 어느새 비가 그치고 다시 태양이 뜨거워진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진흙 속 연근과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연줄기 하나하나를 젖히고 연근 하나하나를 손으로 빼내는 것이다. 상처 내지 않고 연근을 채취하는 방법은 오로지 정직한 땀방울 뿐. 물속에 불로쳐라 불리는 연근은 그렇게 우리 손에 온다. 기계도 여행도 없는 연근 채취 방법. 진흙 속 연근의 맛은 사람들의 삶과 꼭 닮아 있다. Tears I cried be in vain. Take these tears and keep them up in heaven. Water my life with tears like rain.
어, 지금도 또 맞아. 어떻게? 요 시간 지금 맞아. 지금 딱 맞아. 好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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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